효은 엄마 외도했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니들이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박 터지게 돼 싸워대는데 니들이 그렇게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감춰져? 오죽하면 아버지까지 다 눈치를 느껴. 어? 아버지가 너 불러 물어보시겠다는 거를 내가 만나보겠다고 간신히 말렸어. 아버지도 아신다고요? 아니야. 아버지 모르셔. 아버지가 아시면은 뭐 지금 너나 네 마누라나 목숨 붙이고 살아남아 있을 것 같아. 아, 너도 몇 달 전에 외도했었다며? 아주 그건 또 어떻게 황희한테 들으셨어요? 잘한다. 아주 안팎으로 잘하는 짓이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 잘한 일이라고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우리 집 두 아들 잘 낳아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자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쩌다 내가 저런 훌륭한 아들들을 낳았나. 생긴 건 말할 것도 없고 능력 좋고 인품까지 뛰어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아들들이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두 어깨 펴고 살아온 나인데 죄송합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지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나쁘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이런 콩카로 집안이 됐는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널 보자고 한 거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다. 우선 오늘 이후로 2층에서 큰 소리 나는 일 없게 해. 싸울 일이 생기더라도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너 진짜 만에 하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은 그때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알긴 알아. 예. 내가 일단은 효은 애미가 카드를 많이 썼던 모양이라고 둘러댈 테니까 네가 효은 애미 팔을 휙휙하니 뿌리쳐대는 걸 아버지가 보셨어. 아버지가 효은 애미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눈치를 채셨다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나는 네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알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효은 애미 외도 사실 무덤까지 갖고 가려고 했었다. 네가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네가 느낄 그 어마어마한 배신감이며 심적 고통을 생각하니 그래 나 하나만 입담 울면은 우리 아들 우리 손녀 여러 사람 인생이 무사해질 텐데 그래 내 속 하나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그랬었다. 그랬었는데 네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네 결정에 따르마.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혼을 하든 효은이를 생각해 덮고 같이 살든 네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테니 네가 결정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군말 않고 그대로 따를 테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아니 죽어서도 과연 효은 애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효은이가 있는데 그래도 가정은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 효은이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네 결정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